경찰이 세월호 가족들의 삼부일배마저 가로막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높습니다. 정일림의 1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삼부일배를 진행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30m도 가기 전에 경찰들이 가로막습니다. 가로막힌 채 삼부일배를 하던 가족들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안 불렀겠냐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이거 아니세요? 그거 아니세요? 비가 오고 해가 지도록 가족들은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특별법 전시회 관람을 위한 통행마저 방해해 비난을 샀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규제를 풀고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치솟는 월세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서민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층 더 멀어졌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일임의 1분입니다.